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무인양품 파일하우를 준비했어요.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서류를 구겨지지 않게 보관하고 싶은데, 파일도 깔끔하고 예뻤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무인양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5가지 제품을 구매했어요. 제품 설명을 보시고 용도에 맞는 파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엽서홀더 2단입니다. 보통 엽서 크기의 종이는 다 들어가고 2단으로 되어 있어서 펼쳤을 때총 4장의 그림을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살 때는 몰랐는데 이 안에 종이 라벨이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용도를 몰라서 그냥 놔뒀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캐리커처 샘플들을 넣어두었는데 한 번에 여러 그림을 보기 편했어요. 두 번째 제품은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2cm 가량의 폭이 있어서 여러 장의 종이를 넣어 담을 때 유용해요. 그런데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그런지 힘이 없고 흐물흐물해서 금방 구겨질 것 같더라고요. 구김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마켓에서 쓸 가격표나 엽서류들을 넣어놓고 다녔어요. 하루 동안 써봤는데 구김이 살짝살짝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고 가격이 저렴해서 막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슬림 클리어 홀더입니다. 이 제품은 아까 전 클리어 케이스보다는 힘은 있지만 한 장씩 넣고 빼야 하는 점 때문에 이동용보다는 집에서 보관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A5 사이즈의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총 5장이 들어있고 크기가 작은 종이들을 보관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용, 스티커용으로 나눠서 넣어놨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서 입구가 벌어지더라고요. 이 제품에는 많이 넣지는 못해서 아쉬웠어요. 마지막 제품은 아크릴 클립보드입니다. 파일은 아니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종이를 받쳐놓고 쓰기 좋답니다. 이렇게 평평한 바닥 위에서 그려줘야 고르게 칠해져서 야외에서는 이런 클립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수채화를 그릴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종이가 뒤틀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큰 화판 대신에 클립보드를 사용하면 더 간편하게 쓸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5가지 제품 중 베스트를 2개 뽑아봤어요. 엽서홀더와 클립보드는 튼튼하기도 하고 실용성도 좋아서 자주 쓸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